자, 안녕하십니까. 전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교시형에 대해서, 1교시형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는 1교시에 가나가 있는 포맷이었고,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1교시는 1단락에 가나가 없는, 그리고 1단락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 들어간 그런 포맷입니다. 자, 먼저 전체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1단락에 가나가 없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 단락을 보시면 이 단락의 가와 나가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흐름을 보시면 질문에서 무엇을 물어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스마트 헬스케어의 기술 요소와 서비스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쓰고자 답을 쓰고자 할때 만약에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해서 키워드도 정확히 알고 있고, 오브젝트 기술하는 것에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1단락을 가나의 군더더기를 쓸 것이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1단락을 아주 심플하게 접근하고, 2단락을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풍부하게 쓰는 방법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물어본 게두개 이상인 경우는, 1단락을 아주 가볍게 쓰거나 또는 1단락 하나, 2단락 하나를 쓰거나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저의 견해로는 가급적이면 물어본 것을 2단락에 몰아서 써주는 것이 채점자에게는 좀더 읽기가 쉽지 않을까. 점수를 주기 위해서 문제의 답안지를 파악할 때좀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1단락 같은 경우는 1단락을 먼저 유심히 보시면 이전 예와는 다르게 1단락의 그림이 세줄 정도의 기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 두 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섯 줄을 할애하고 있어요. 전체 22줄에서 다섯 줄 정도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내용이 상당히 적은 분량을 썼습니다. 그렇다더라도 제가 또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무엇을 물어보든지 간에 해당 기술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기술에 대한 정의. 형식이 가, 스마트 헬스케어의 정의. 이렇게 안 나가더라도 이 설명에 대한 부분을 정의로서 다시 한번 기술해 주는 모양이 아주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락은 바로 물어본 것에 대한 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기술 요소와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이 들어오죠. 그러면 당연합니다. 가에는 기술 요소, 나에는 서비스 유형. 대략 분량적으로 봐서는 2분의 1 페이지, 2분의 1 페이지 정도를 기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물어본 것에 대해서 한 페이지 정도를 정확하게 기술했다. 또는 한 페이지 이상의 분량을 기술했다.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저의 경우라면, 여기 밑에, 표 밑에다가 설명글을 한 줄을 더 기술하고, 여기 표 밑에다가도 설명글을 한 줄을 더 기술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글 한줄 달고, 그 다음 여기에도 설명글 한줄 달아서 내가 이 표에서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다시 리마인드 할수 있도록 기술해 주는 방법. 그런 포맷이 상당히 답안지 쓸때좀 매력적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를 정확히 보면, 이 답안지의 경우는 상당히 표를 깔끔하게 잘 썼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스마트 헬스케어의 기술 요소에서 기술 요소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 설명에서도 이 기술 요소를 설명하는 용도로 이 자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RFID나 LTE의 그것의 하부 키워드들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기술 요소가 좀더 디테일해질 수 있도록.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 용도, 물론 이제 타이틀은 상세 설명이라고 달았지만, 설명하는 용도로 쓸 것이 아니라, 더 상세한 키워드를 나열해 준다는 점, 특히 1교시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지식적인 체계가 상당히 깊고, 심오하고, 전문적이다라는 것을 이 답안지에 알려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채점자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채점자는 여러분들이 쓴그 답안지의 글자를 보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을 예측하고 여러분에게 점수를 준다는 점. 그래서 좀더 상세하고 친절하고 지금 표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꼼꼼하게 기술해 주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일단락에 가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자신 있는 문제 같으면 이러한 포맷으로 한번 풀어가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